반갑습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예, 저는 박지훈이고요. 지금 파주 타이포그래피 학교 교원으로 있고요.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근대 인쇄술 이런 부분들 연구하고 있습니다.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뭐 거창한 그런 말은 아니고요. 저희가 책이나 어떤 거리에서 이제 문자로 정보를 얻잖아요. 네. 그 문자로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그 활자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. 네. 지금 다 디지털로 작업을 하잖아요. 워드도 치고 핸드폰도 화면 안에서 다 그 작업을 하는데 이 문자 디지털 안에서 문자 사용하는 이 시스템이 전부 활판술에서 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자 나열되는 구조를 공부하려고 할 때 뭐 컴퓨터를 뜯어서 열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데이터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. 근데 활자는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실제 사이즈 글씨들 이렇게 나열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. 그 행 사이도 그 행간을 잡는 그 공목이 있는데 그걸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폭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기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. 디지털이 계속 이제 발전되어가는 지금 상황인데 네. 앞으로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. 그런데 지금 디지털이 앞으로 문자 사용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건지 어느 방향으로 그 제한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. 문자 연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디지털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럴수록 저희가 그 바탕이 된 기술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서 들여다보고 하는 게 악기를 위해서도 방향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근대 인쇄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. Who are you? Introduce myself? Yeah. Hi, my name is Lindsay and I work at the Gwangju Foreign Language Network and I'm here at Library Park at the ACC. Well, because of the English SNS services, I have a pretty good idea of a lot of the events that are coming up. And you know, a lot of expats are interested in this kind of culture and art stuff here at the ACC. Now, I've been interested in the ACC since 2009 when I first came to Gwangju, because of course it was being built at that time. I think awareness is growing. I know at GFN, at the radio station, we do a lot of programs that advertise events here at the ACC. But I think also that, you know, as time goes on, communication between the ACC and international residents is going to improve. Yeah.